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안녕 제리들. 저번에 올렸었던 디자이너 가방 추천 영상을 많은 제리들이 좋아해 주셨었는데요. 그 중에서 서치하다가 쇼핑 지름신이 내려서 결국 내돈내산으로 뽐뿌가 이어졌던 가방들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플러스 봄에 들면 예쁠 가방들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조금 단가가 높은 제품들을 소개해서 아쉽다고 하는 그런 댓글들을 가끔 봤었는데 합리적인 가격대의 가방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제리들한테 훨씬 더 다양한 예쁜 가방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브랜드에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한 세네 가지의 아이템을 콕콕 집어와주고 혹시 이거 렌탈 협찬이 가능하냐라고 메일을 보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개의 브랜드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이 아니라 5만 2천 유튜버라서 그런 건가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또 화이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내돈내산 가방 리뷰부터 시작할까요? 고고! 첫 번째 코페르니의 UFO 가방입니다. 임신 8개월 차 힘들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페르니에서는 UFO 가방보다 스와이프 백이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스와이프 백은 조금 그 지퍼 부분이 여닫는 게 살짝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좀 많은 사람들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더 마이너한 이 UFO 가방을 선택을 했죠. 보통 페이던트 소재 하면은 명품에서는 소가죽 위에 코팅을 입히는 형식을 구현을 하는데 폴리우레탄 75%, 폴리에스터 20%, 비스코스 5%로 구성된 소재입니다. 뭔가 이 쉐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 소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컬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레드백 찾아요? 이 영상을 찍었을 때부터 약간 레드 컬러에 꽂혀가지고 드릉드릉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블랙 가방이 많다 보니까 유색 컬러의 가방으로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빨간 포인트가 되는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레드 컬러가 다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살짝 검정색이 섞인 채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 쿨톤인 저한테 잘 맞고 게다가 하드웨어가 실버 컬러이다. 근데 코페르니 전반적으로 다 하드웨어가 실버이더라고요. 골드인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 실버는 약간 힙함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이 나이에 힙과 핫 트렌드 이 단어가 빠지면은 문장이 구현이 안 되나 봐. 그리고 이 가방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탈부착이 될 수 있는 스트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트형 크로스바디 할 수 있게 긴 스트랩 두 가지가 구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룩을 연출하냐에 따라서 스트랩을 원하는 걸 끼면 되겠죠? 둘 다 예뻐. 그리고 이 사이즈 뭔가 미니백이고 동그란 쉐입이다 보니까 잘 뭐가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아이폰 13 프로를 쓰거든요. 이렇게 넣고 나면은 여기에 또 뭐 많은 걸 넣을 수가 있겠죠. 핸드폰 팩트 립스틱 두 개, 카드 지갑 이렇게 넣었거든요. 인공 소재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소가죽과 좀 다른 무게감? 189g. 여하튼 200g이 안 되는 중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를 바꿨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은 가방 특집이지만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잉크 제품인데 원래 제가 그립톡을 항상 붙였었는데 그립톡이 미니백을 넣었을 때 굉장히 부피감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많이 못 넣어. 서치를 하던 중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그립톡 기능도 할 수 있고 플랫하게 누르면은 미니백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강추합니다. 마감 형태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 그쵸? 제가 좋아하는 피콕 그린 컬러. 찡크! 짜란! 폴렌느의 이케 가방입니다. 폴렌느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시딩, 단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여기 홈페이지를 쭉 보다 보니까 이케라는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에밀리 파리의 가다에서 에밀리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재고도 없고 PR 재고로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재고가 풀렸을 때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요 제품만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라탄 백인데 이렇게 커버 뚜껑이 있어가지고 닫혀지는 것도 처음 봤고 쉐입도 처음 봤고 가죽이 세미로 플래시 돼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가죽이 여기에 한번 셔링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의 튤립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쵸? 라탄 백을 명품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셨거나
봤다면은 라탄백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꼬아가지고 만드는 가방이다 보니까 위에든 아래든 뭔가 마감이 평평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마감이 진짜 완벽합니다. 아랫부분은 어떻게 마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가죽으로 다 커버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다. 그런데 명품 가방의 가격이 한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4만원이거든요. 배송료가 35,000원이어서 37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최근에 구매한 디자이너 가방 중에서 예쁜 걸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활용도는 살짝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여름 휴양지에 갈 때는 또 이런 라탄백 필요하잖아요. 패션 피플들은 하나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좀 예쁜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구매하는 건 어떠실지. 디올 트윌리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연출해줬어요. 커버도 살짝 쿠션감이 있어요. 이렇게 탁 놓으면은 닫힙니다. 그 다음 가방 얘도 너무 예쁘죠? 저번 룩북 영상 때 요 착장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같이 매치를 해줬던 얘도 폴랜드 브랜드의 통카. 진짜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컬러도 베리에이션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케 다음으로 얘가 제일 예뻤거든요. 강낭콩 같으면서 튤립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이케 가방처럼 한쪽 부분이 가죽이 셔링이 잡혀 있어서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짤뚱하다 보니까 귀여운 느낌도 들고 이렇게 자석 클로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나 많이 수납이 될 것 같죠? 내부는 이렇게 베이지색 스웨이드로 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카드 슬롯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선택한 이 아이스블루 컬러는 단종이 된 것 같고요. 시즌마다 컬러 색깔이 바뀌는데 그때 마음에 드시는 컬러가 있다면 재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돼요. 가격은 53만원. 멀리서 보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은데 스트랩 부분과 바디 부분의 가죽이 다릅니다. 여기는 스무스한 카프스킨이고요. 그레인 카프스킨이에요. 컬러도 미묘하게 스트랩이 더 진한데 톤온톤이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하드웨어가 실버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런데 웜톤 가죽에는 골드. 가죽 느낌에 따라서 하드웨어 컬러는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고퀄리티의 디자이너 가방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브랜드 추천할게요. 오죽 마음에 들었으면 시딩으로 받았다가 내돈내산으로 이어졌을까. 그 다음 저의 퍼스트 자라 가방입니다. 진짜 만족해요. 자라라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 이자벨마랑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실제로 리얼 소가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싸진 않았어요. 179,900원. 약간 하이레벨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방 못지않더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카드 슬롯이 3개나 있습니다. 따로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라 옷 사면 항상 품질 보증서 케어라벨 택이 되게 길게 있잖아요. 잘라냈고 핸드폰, 립스틱, 팩트, 핸드크림, 차키, 치실. 주요 소지품은 다 들어가요. 이게 스트랩이 온전히 다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280g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받았을 때 딱 아쉬운 점이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프린지 부분인데 프린지 재단 마감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검정색 가루가 후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 정도 착용하고 외출을 했더니 가루들이 휘날려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흑니켈. 웨스턴 느낌이 물씬 나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가방 찾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냉큼 구매하셔요. 그 다음은 제가 봄을 맞이해서 준비한 상큼한 컬러의 가방들 보여드릴게요. 가격 또한 아주 상큼합니다. 세이미온더라는 브랜드에서 렌탈을 한 제품들로 찍고 반납을 해야 돼요. 범백이라는 디자인을 보고 이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더 현대, 뭔가 젊은이들의 메카, 성지에 입점되어 있고 핫한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나오는 그런 브랜드 제품입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요. 바로 짠! 토끼 가방. 얘 이름이 토끼용. 토끼용. 키덜트족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지 않나. 얘 표정이 진짜 재미있게 생겼어. 뭔가 얘를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웅졸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목걸이가요. 탈부착이 된답니다. 컬러는 총 5가지가 있어요. 펀칭이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끈 조절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은 여기 토끼 등 부분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요. 핸드폰 쏙 들어가고 팩트, 지갑, 핸드폰, 차키, 립스틱 충분히 다 들어가집니다.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뭔가 세미온더 범백 다음으로 한 획을 그을 것 같은 가방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49,000원. 그 다음 대학생 제리들이 들면 예쁠 것 같은 가방 3개를 보여드릴게요. 포켓
머그백. 컬러는 총 5개로 나왔는데 뭔가 이런 가방 형태에는 이런 버터 컬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살짝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옐로우 컬러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로 픽해보았습니다. 요새 미우미우를 필두로 포켓이 많이 달린 가방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 트렌드에 합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켓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많고 이 메인도 폭도 넓고 가로도 긴 편이기 때문에 우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35,000원. 세미온도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나파 가죽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인조 가죽이어서 중량이 가벼운 그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방은 가벼워야 해. 짜잔! 너무 상큼하니 귀엽죠? 얘는 뭔가 가방이라기보다는 포인트 액세서리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이크로백 유행이잖아요? 뭐 유행이 이제는 공존하는 느낌이긴 한데 빅백도 유행이고 백팩도 유행이고 마이크로 미니백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뭔가 이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이렇게 가볍고 작고 앙증맞은 애가 눈에 밟히더라고. 이것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됐는데 핑크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귀염뽀짝한 디자인에는 좀 팡팡 튀는 유색 컬러가 적용돼야지 훨씬 더 예쁜 것 같거든요. 이 조그마한 가방에 뭐가 들어갈까? 카드를 별도로 넣어야 하고 팩트 하나, 립스틱 하나. 키도 얼추 들어가지네요. 저의 키링을 제외한다면 간단한 소지품은 넣어서 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체인이 있잖아요. 체인에 이런 참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달 수가 있습니다. 이 참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핑크랑 민트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해봤거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얘 가격은 85,000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상큼한 컬러입니다. 요새 또 유행하는 네온 그린. 뭔가 에코백을 들기에는 살짝 청가방이라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가죽 가방을 들고 싶은데 살짝 무게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초이스하면 좋은 쇼퍼 디디백이 되겠습니다. 쇼퍼백이다 보니까 뻥 뚫려 있어서 물건 훔쳐가기 딱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내부에 지퍼 포켓이 있어서 중요한 소지품은 여기다 넣어서 잠그면 되고 제가 대학생 제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이패드 쏙 들어가고요. 노트북 LG 그램 쏙 들어갑니다. 아주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이거든요. 너무 상큼한 캠퍼스 룩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19,000원. 컬러는 총 4가지인데 저는 네온 컬러가 또 요즘 트렌드이니까 이 컬러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무게는 300g. 허이! 제리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예쁜 가방 하나 장만해서 봄 나들이 즐겁게 가보자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